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낙폭을 크게 키웠던 기업들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내는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중국 기업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뚜렷한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 기업들의 반등 흐름이었습니다. 네, 최근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의 회계 감사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과 함께 이 협력에 나섰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기업 우호 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중국은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류허 이 부총리 주재로 한 가지 또 회의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기업의 ADR이 무너지면서 중국 당국의 지원책이 나온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들 대부분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주가가 36%가 넘게 올랐습니다. 10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니오의 경우에는 25% 넘게 급등하면서 1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징둥닷컴의 급등 흐름도 굉장히 뚜렷했는데 39%가 넘게 급등하면서 6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의 종가보다 무려 28%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키워드는 바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2분기에서 3분기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네온가스의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도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공급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반도체 업종 자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번스타인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58달러 선에서 94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간밤 증시에서는 8%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인데 어제 이어서 스타벅스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CEO인 케빈 존슨이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월드 슐츠가 다시 스타벅스 임시 CEO로 돌아온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까지는 새로운 CEO를 찾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결국에는 하월드 슐츠의 컴백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스타벅스 주가는 무려 5%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정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나이키와 펠로톤, 지금 저가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간밤에 제시를 했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현재 나이키와 펠로톤의 주가는 터무니없이 매력적인 수준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붕괴가 결국에는 나이키와 펠로톤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준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나이키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은 좋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고 펠로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CEO와 함께 견고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간밤에 나이키의 주가는 4%가 넘게 뛰었고요. 펠로톤도 마찬가지로 주가 3%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 최근에 폭스콘의 공장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애플의 제조사인 폭스콘이 다시 한번 일부 공장의 운영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전에서 일부 공장의 운영 재개를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월가에서는 이러한 폐쇄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바 있고요. 셧다운 중에서도 애플의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간밤 애플은 주가가 3%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의 분위기 짚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하게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파월 의장이 그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는 조금씩 하락하던 그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FOMC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 파월 의장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반등을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34,000선을 회복을 했고 나스닥은 3.77% 그리고 S&P 500 지수가 2.2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WTI는 현재 장중 95달러 이하로 하락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FOMC의 회의 결과로 인해서 계속 98달러대 위에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강한 달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강한 기술적인 반발이 들어왔음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과연 어떻게 좀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올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현재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일단 초안으로 15개 항목의 휴전 협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 분쟁에 대해서는 그 종말이 이제 조금 보이는 그런 가닥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안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는 이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의 요동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2차 전지, 그다음 철강, 조선 같은 이런 제조업 분야 쪽으로는 상당히 앞으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 발언이 앞으로에서 0.25%씩 점진적으로 계속 6번 정도를 더 앞으로 더 올리겠다는 이런 발언으로 조금은 그래도 시장에 충격을 덜 주겠다는 이런 시장 친화적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범위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도출이 되어서 악재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증시 변동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전한 변동성은 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금융이라든가 보험주들이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존에 있던 그 실링을 기존에 있던 그 저항을 이미 돌파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1차 지지선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좀 불안 요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는 조금은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진정이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강한 반등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원자재 리스크와 금리 약세가 해소되는 그 영향으로 해서 오늘 하루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은 조금 신중한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